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등으로 수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남미의 거대 시장 메르코스르가 그동안 닫혔던 빗장을 풀면서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브라질 공장을 가동한 현대차는 4년여 만에 브라질 시장 점유율 10%, 자동차 판매 4위로 성장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35% 넘는 수입 관세를 내지 않고 가격 경쟁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우리 기업 제품은 대부분 직접 수출을 하고 있어 관세 장벽이 높습니다. 여기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면서 우리 제품의 브라질 수출은 지난 2014년 89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4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브라질 등 메르코스르 국가들이 FTA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Hoje em dia, muito dificilmente país cresce só devido a questões de mercado doméstico. Os países precisam do mercado externo, precisam dessa integração comercial com os outros países para continuar a crescer. Mercosul은 남미 인구의 70%, GDP의 76%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힘든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 다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 변화에 굉장히 우리가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남은 이 기회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남미 시장으로. 우리나라와 메르코스르는 올 하반기에 FTA 공식 협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